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EB5 투자 이민 제도요.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투자 이민이 다시 재개되었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이었었죠. 개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통과가 되었고요. 특히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리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상품은 2021년, 작년 6월부터 중단되어 왔는데, 이제 5월부터 개시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EB5 투자액이 변경되었다라는 소식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원래는 50만 불이었었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 금액이요, 80만 불로 늘어났고요. 또 105만 불로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TEA라고 해서 Targeted Employment Area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용이 낙후된 지역이라던가 주변 지역에 비해서 고용률이 낮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으로도 경제를 살려주는데 기여한다라는 걸 인정받는 그런 배경으로 80만 불을 낮은 금액 으로서 인정해 주는 건데요.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아마 대부분의 리지널 센터들은 80만 불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한 투자 상품을 제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또 변화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요, 2027년까지는 적어도 이 금액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작년에 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는데, 5.16 대사관 인터뷰겠죠. 근데 이 수속이 중단됐던 기존의 EB5 신청자들이 인터뷰를 다시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답은 예스입니다.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죠. 마찬가지로 올해 5월부터 인터뷰를 개시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요. 기존에 EB5를 신청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바뀐 법, 80만 불 투자금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지인데요. 작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단됐던 기존 신청자들의 후속도 재개가 되었고요. 그러나 개정안에 어떤 새로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예전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다섯 번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죠. 원래 투자이민이라는 게 결국은 가족의 이주,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시작했었던 건데, 이런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일 텐데요. 적어도 이제 돌아오는 2027년 9월 30일까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 투자이민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이 매번 기간이 끝날 때마다 문제없이 연장되다 보니 이걸 한시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는 법이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지난 2021년도 6월 달에 연장될 것이 연장 안 되다 보니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던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통과된 법은 27년까지 유효한 거니까요. 5년은 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이건 또한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과거에는 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기존에 들어갔던 이민 청원 심사도 중단됐었던 건데, 이번에 지금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에서는 설사 2027년도 때 중단이 되다 하더라도 26년 9월 30일까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22년 현재 상황에서 접수하는 입장에서는 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여섯 번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투자이민청원서 I-526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인데요. I-485 정확하게는 영주권 신청서라기보다 미국 내에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분들이 본인의 신분을 변경하는 그런 신청 과정일 텐데요. 이걸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또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더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는 I-526이라고 하는 이민청원의 심사 기간이요, 짧게는 2년, 3년, 4년 이렇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지금 상황과 같은 불확실한 것도 발생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 투자 이민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 뭐 학생 비자로 있었다라고 쳐요. 그러면 526을 신청하고 나서 통과가 되어야 그 안에서 485라고 하는 신분 변경, 그러니까 내가 F비자 또는 뭐 J비자는 연구원 비자죠, 이렇게 학생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영주권자의 단계로서 신분 조정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근로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노동카드나 여행허가서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5.16이 통과가 안 되면 485라고 하는 신분 변경을 진행을 할 수 없다 보니,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5.16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되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내가 휴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있어서의 미국에서의 어떤 지속성이라는 부분들이 끊기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많이 겪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집에서 이런 내용들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상을 또 별도로 찍었다라는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요. 그럼 기존 신청자들도 이와 같은 동시접수 4파로 같이 할 수 있냐라는 거죠. 5.16이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아직 심사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그랬을 때 4파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느냐? 네, 5월부터 할 수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5.16 후속 진행 중인 거라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8번째요. 중요한 내용이겠죠. 결국은요.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시 고려사항이 뭐냐라는 질문인데 결국은 투자이민이라는 거는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인 효용을 미국에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당신에게 영주권을 주겠습니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직접 내가 비즈니스를 진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으니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서 이걸 달성하겠다라는 거죠. 투자를 함으로써 그 투자된 회사가 EB5에서 이민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효과를 우리가 낸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도 영주권을 받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면에서 보면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서 고려한 것은 영주권을 발급받는 데 있어서 각 단계 단계별로 충족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돈 50만 불 이제는 80만 불이 된 거죠. 80만 불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영주권 잘 나오고 나면 최소한 내가 이 돈을 잘 상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상환 자체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또한 내가 언제 상환받느냐 나 영주권 다 나왔는데 10년 뒤 20년 뒤에 상환받아봐야 내가 원하는 베스트 디시전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투자 자체가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도 충분히 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1번, 2번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1번일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잘 평가해야 된다는 건데요. 투자 이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투자 이민을 진행할 때 이게 좋은 거냐 아니면 뭐 어떤 투자 상품을 내가 고를 거냐 등등의 검토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나서 투자를 진행하죠. 이주공사 또는 리지널 센터를 통해서 소개받은 투자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여기에 투자자로서 Subscription Agreement라고 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계약을 맺고 동시에 이민 관점에서는 이민 청원 526을 접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80만 불이 됐죠. 이제 예전에 50만 불.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냐 Source of Fund라고 하는데요.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내가 투자 이민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나는 어떻게 충족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플랜을 같이 접수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16이 잘 통과가 되면 임시 영주권을 받죠. 컨디셔널 그린 카드라고 하는데 이걸 받고 2년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 2년 기간 동안에 결국 미국 경제에 이바지를 했느냐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확하게는 비즈니스 플랜으로 우리가 제출했던 것과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비교하는 게 될 텐데요. 그거는 Sustained Investment라고 하는데 Sustain 한다는 거니까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뭐 꼭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이 비즈니스가 내가 플랜했었던 것처럼 충분히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건으로서 고용창출, Job Creation을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되는 규정만큼 지켰는지 즉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인데 이걸 만족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이 내용을 토대로 I-829라고 하는 컨디셔널 리무버즈 아까 컨디셔널 그린카드라고 했잖아요. 이걸 없애주는 퍼머넌트한 그린카드를 받는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때 잘 통과가 되고 나면 영주권을 우리가 전혀 컨디션 없는 것으로 확보하고 시민권 신청까지로 이어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9번, 10번이 있는데요. 9번, 10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살펴보면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용 창출 조건 아까 2년 동안의 job creation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해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투자 프로젝트 회사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게 충분히 충족되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일 텐데 두 가지입니다. 직접 투자하는 경우요. 내가 정말 간접 투자 상품에는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진행할 경우에는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되고 또한 실제 신규 고용을 통해서 새롭게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 주당 350시간 이상씩을 내가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는 높은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간접 투자 이민의 경우도요.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그 프로젝트사에서 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뭐 관련된 회사에서의 창출된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룰이었었는데요. 그것도
좀 더 타이트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100% 다 인정했었는데 이제는 100%까지만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그 프로젝트 자체가 만약에 2년 미만일 경우에는 75%까지만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냐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투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계획이 뭐다 설명을 듣고 아 그게 그럴듯하구나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야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 또 영주권의 컨디션을 리무브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없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번이요. 리지널 센터에 대한 감시, 감사가 강화되었다는데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프로젝트사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지널 센터는 중개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리지널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는 이주공사들도 이 리지널 센터의 서브 컨트랙터로서 하나의 에이전트, 중개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랬을 때 특히 이 리지널 센터가 정말 제대로 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지가 미국 정부 기관에서 좀 더 감사를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뀐다는 내용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리지널 센터에 대한 감사 규정이 강화된다는 것이고 리지널 센터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내 영주권 자체에도 리스크가 생기는 거니까요. 결국 이런 관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리지널 센터 그리고 이주공사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요. 새로 바뀐 EB5 투자 이민 자주 묻는 질문 10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